국민대학교 위상 디자인과에 합격한 19학번 지수빈이라고 합니다. 작년에는 국어가 76%에 탐구 생윤 89%, 성 91%였는데 올해 베리타스를 다니고 나서 국어가 98%, 생윤이 96%, 사문이 99%가 나왔어요. 일단 학원에서 연계교재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그 연계교재를 아예 정확하게 완벽하게 숙지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시험까지 보니까 완벽하게 숙지가 된 상태로 그게 수능에도 나오게 돼서 도움이 됐어요. 제가 작년에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원래 다니던 학원 선생님께서 여기가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도 여길 다녔었는데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셔서 너도 시키는 것만 하면은 시키는 건 잘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여기 정말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여길 다니게 됐어요. 일단 제가 9월 모의고사 전에 한번 엄청 크게 아팠는데 그래서 학원도 조퇴를 하고 하면서 성적이 좀 안 나왔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9평이 끝나고도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많이 틀리고 하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그래도 계속 그 주어진 문제집이랑 주간과제 1일 테스트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극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진짜 딱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하고 주간과제 그런 거나 아니면은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그냥 기출만 딱 풀고 사설 이런 건 안 풀었었어요. 저는 정말 그 주어진 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딱 그것만 오늘 하자 해가지고 그만큼을 하면은 딱 뭐라 해야 되지? 딱 그만큼만 하고 그게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그 시간에 단어도 조금씩 외우거나 아예 탐구 과목을 하나씩 풀거나 그랬어요. 전 일단 집이 그 신정동이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기 전에 버스를 30분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한 35분, 40분을 탔어야 돼가지고 차에 앉아서 맨날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는 단어도 조금씩 외워보기도 하고 아예 책을 읽기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차에서 자는 것보다 깨어있으면서 학원까지 왔을 때 그 멀쩡한 정신을 공부하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. 진짜 여기는 시키는 것만 하면은 정말 원하는 성적보다도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.